사람들이 놀러 오고 싶다고 해서 우리 팬클럽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황동료입니다. 오늘 신랑 이준영님, 신부 원다인님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신랑 신부님 혹시 어디에 계실까요? 안 보이시네? 아, 같은 분이시구나. 네. 오늘 신랑 이준영 님께서 이렇게 축하를 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제가 두 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 다음 곡으로는 제 신곡을 준비했습니다. 약 1년 동안 심혈이 기울여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 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바로 오빠이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 즐겁게 무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리 질러! 내게 다가와서 귀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오늘 여기 롯데 호텔에서 축가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자, 마지막 한 곡이 더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한 곡은 제가 메들리로 준비를 했는데,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싸이 강남 스타일 뮤직 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리틀 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강남 스타일 뮤직 비디오 조회수가 50억을 달하는 조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싸이 형이 몸값이 비싸니까 해외에서 활동하시고, 저희 몸값이 조금 싸니까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곡 메들리인데 여러분 함께 다 같이 재밌게 즐겨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를 속이고 모르는 게 사람 속이고 뱅뱅이 놀리고 Oh!
Thank you.
이리 와봐. 왕자님, 왕자님. 네, 드려도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잘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잘했어. 박수. 감사합니다. 한 곡 대봐. 아버님, 어머님, 지금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 덕분에 기분이 팍팍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이성우 선생님의 진또미기 보여드리고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방 떨어지셨는데.